이 서울 명동 한복판에 자리 잡은 82년 역사의 서울 백병원이 결국 폐원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1,700억 원이 넘는 적자 때문이라는데 당장 도심 의료 공백이 우려됩니다. 첫 소식 백소민 기자입니다. 인제학원 이사회가 서울 백병원 폐원안을 의결했습니다. 8월 말 폐원이 사실상 확정된 겁니다. 노조는 구성원과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거듭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저희 백병원이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오니까 저희 직원분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필수 근무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여 명의 직원들은 이사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표적 도심인 중군의 유일한 대학병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의료 공백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백병원이 문을 닫게 돼 중군의 종합의료기관 역할은 국립중앙의료원이 도맡게 됩니다. 백병원이 그냥 예전처럼 그냥 계속 환자들 봐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단 측은 2004년 이후 적자폭이 1,700억 원을 넘겼다며 자구 노력에도 회생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심 공동화로 거주민 수가 줄었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쏠린 게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앞서 중구청이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백병원이 반드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설득했지만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서울시는 병원 부지로만 쓸 수 있도록 부지 용도 변경 금지란 초강수를 내세웠습니다. 백병원은 문 닫아도 땅은 그대로 의료시설로만 쓰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병원 측을 빠른 시일 내에 만나 병원 폐원을 막을 방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